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그리고 이 좌편향 인사들, 이 야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이 지금 이재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탄핵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괴담을 퍼뜨리고 있고 그게 다 실패로 드러나도 또 다른 괴담을 만들고 있고, 자, 이 끝없는 괴담, 자, 이런데 지금 그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가 지금 실토하고 있습니다. 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좌편향 인사들이 자기들끼리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능하다고, 자 그렇다고 뭐 탄핵을 시킬 수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발한다고 탄핵할 수 있나? 자, 그러니까 탄핵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있어 탄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실토한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게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사실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 온갖 걸 가지고 김건희에서 디올백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도 했고, 또 최근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골프를 쳤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 과거에 이 얼마 전에 7명의 사망자 났던 이 부천인가요? 거기 호텔에서 사망자 난 사건 이틀 뒤에 자 이 골프를 쳤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부가 골프를 쳤다. 자, 이게 장경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TV조선 등등에서 지금 패널들이나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전부터 골프를 안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괴담은 워낙 많아서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이 군과 지금 군이 뭔가 계엄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군을 꽉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전체에다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합참의장 모두에 물어가지고 계엄하려고 했지, 계엄 준비를 하고 있지, 중앙고등학교가 나서서 계엄하려고 했지, 아니다 우리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이들이 또 군과 함께 즉 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괴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괴담을 계엄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이 김병주를 비롯한 이 야권 성향의 이 군인들이 또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뭔가 채촉하는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온 것 아닐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좌편향 인물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가능성 사실상 없다 이렇게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임기를 다 합니까? 임기 초반부터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던 건데. 그 질문, 마지막 질문이 사실은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탄핵시킬 수는 없어요. 대통령 현행법을 위반해야 되는 거. 위반하고 증거가, 핵심 증거가 남아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자기 사람을 다 깔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시다한테 뭔 선물 줄지 모르잖아요. 기시다한테 독도 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가 국정농단을 이렇게 저지른다고. 아, 이런 게 있어서 국민적 여론이 옛날 촛불처럼 불타올라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적 집단이에요. 맞습니다.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본다고, 재판관들이.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옳은 말씀 같습니다. 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독도를 일본 기시다에게 주려고 한다. 일본에 주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것도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하려고. 정말 이들은 대범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전략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이 봉기를 하려고. 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제 이재명이 10월달, 11월달쯤 되면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이재명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고 정치 생명이 끝날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을 쫙 풀어가지고 이렇게 탄핵 분위기를. 자, 그래서 이 탄핵은 바로 헌법재판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이게 여론재판이다 이들이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그 당시에 촛불이 돌고 일어났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하다. 자, 이걸 보면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론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여론 탄핵, 여론이 뭔가 좌파들이 선전선동이다 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아닌가. 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골프를 쳤다. 골프를 쳤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골프 칠 때는 어떤 때 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유의하면서 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8월 24일 토요일 기억하십니까? 이랬습니다. 예사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그렇죠. 한성대 골프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 변경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8월 22일에 부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23일, 24일에 장례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8월 24일 5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이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그 일 한 적도 없고 부천 화재 사건으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한성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신다고요? 예, 저는 만약 자, 이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선전선동,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술을 했다, 수술을 했다, 이런 지금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게 TV조선 앵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선과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맞아요. 제가 취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대통령과 최근까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분에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골프를 안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프를 치냐? 대통령은 10년 전에 골프를 치다가 안 친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대요. 저한테 얘기를 건네준 분이 언제 골프와 관련된 대화를 대통령과 네. 나눴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주 최근이래요. 네. 그렇다면 일주일 만에 골프를 배워가지고 골프 치러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국회의원이 재선급 됐으면 확인을 하고 뭘 해야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보를 받았다. 아니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골프 선수입니까? 골프 신동이에요? 대통령 부부의 자 그러니까 제보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 선동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의 계엄도 제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밝히라 누구냐 문건을 내놔라 아무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재원 의원도 나도 제보 받았다. 무슨 제보? 그러니까 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실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김재원 의원이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곳곳에서 이런 괴담을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지금 공개 빠뜨리고 있는데 더욱 가관인 것은 군이 윤석열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 군이 대통령의 등을 돌렸다. 예. 절대 셀야 셀 수 없는 예. 정보가 새어지고 있어요. 무더기로. 한남동 경호처장 공간에 특전사 수방사 밤척 사령관이 왜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것도 비밀이에요. 이 정보가 어떻게 나가지? 국방장관도 몰랐던 정보인데.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에 왜가? 이게 어떻게 세지? 대통령 부부가 성남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게 어떻게 세지? 세지? 민간인 그때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그들만 쳤다고 하거든요. 절대 셀 수 없는 정보가 세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예. 정보사 불레교환이 누설됐다는 정보가 어떻게 세지? 이것도 야당 의원한 이런 특급 기밀들이 줄줄 세고 있다. 전부 출처가 달라. 군이 윤 대통령. 자, 이러니까 뭐 아까 들어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 다 내보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니 골프를 10년 전에 그만뒀다고 김건희 여사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런 거를 지금 사실인 것처럼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듣고 있는 이 야편향된 매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줄줄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줄줄이. 그래서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자 이 정부든 빨리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듯이 이렇게 아까 처음에 들어보셨죠? 지금은 그냥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건희 괴담 같은 만들고 윤석열 괴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탄핵 국민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핵이 지금 뭐 한참 있다가 시작될 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24일 날 JTBC 태블릿 PC가 나오는 그 이후부터 쫙 가듯이 지금 듀얼백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게 바로 JTBC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가지고 온갖 공작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이거 끝나면 다음 또 나온다. 그래서 이번 주 19일 날 바로 내일 모레죠. 19일에는 토마토 뉴스가 또다시 뭐 큰 거 터뜨리고 한다. 이야기를 보도를 얼마 전에 해드려주겠습니다. 토마토 뉴스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김영선 의원도 전 의원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토마토 뉴스 처음에 그걸 보도했는데 이번에 아주 큰 거 지금까지 보도된 거는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 90%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이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세력들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과거에 한번 당했으면 이제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또다시 똑같은 수법을 써먹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 똑같은 같은 덫에 두 번 걸리면은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자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는 그런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국민의힘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